이번에 그 쓰신 책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어떤 약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예민함, 이 예민함이 강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민함이 어떻게 강점이 될수 있나요? 먼저 제가 한이 강점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강의로 또 코칭으로 워크샵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렇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많죠. 그리고 이 책을 쓴 계기가 사실 동기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자기 오해라고 자기 오해. 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기를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너무 예민해. 뭐 나는 이걸 할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자기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제가 대표님은 정말 나중에 저를 신뢰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저는 상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놀라운 재능이 있고 강점이 있고 기술사이고 뭐 외국계 기업에서도 일을 했고 국내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딱 그러셔요. 제가 상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민함이라는 것도 사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제가 그 책에도 이제 코칭을 한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이 예민하니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왜 이렇게 민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예민함이라는 걸 우리가 긍정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예민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렇죠. 섬세함.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서 대처해주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분, 제가 코칭한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게 다른 사람의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 어려움, 그걸 알아요. 강점으로 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감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죠. 근데 그 공감력이 뛰어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가 난게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 정서적 전이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 예민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특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누군가 장점이 될수 있고 누군가 단점이 될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점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제가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일단 자신감이 없죠. 자존감이 낮죠. 그렇죠. 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2차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성과가 더안 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쉽게 영향을 받고 뭐이 사람은 별말 아닌 걸 했는데 쉽게 상처받고 그렇죠. 뭘 해도 나는 잘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성과도 잘안 나는 거죠. 스스로 저는 뭔가 잘하고 싶어 의지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엑셀을 밟는 거죠. 근데 내 내면 안에는 난안 돼, 난 못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강점으로 인식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네. 강점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좀 시간이 있으면 네. 종이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나눠주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예를 들면 당신의 강점을 쓰세요. 오, 네. 한쪽에는 당신의 약점을 쓰세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약점만 더 써요. 아... 약점을 먼저 쓰고 네. 약점을 많이 써요. 강점을 먼저 안 써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학교 때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약점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좋은 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능 점수 낮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학년 석차도 떨어지고 네. 뭐 예를 들면 국어는 50점이야. 영어하고 수학은 100점이야. 네. 그러면 평균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그 사회 시스템은 네. 약점 기반 시스템이에요. 강점을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 나와서 네. 우리가 사회 회사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질문이 네. 반드시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 그쵸, 그쵸. 그 당신의 강점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그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은 하시잖아요. 근데 강점이 중요한데 자기 강점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강점을 모르는 데다가 강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오해를 해서 네.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이 책을 썼습니다. 아, 답답해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가요? 훈련이 되죠. 먼저 저는 많은 분들한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약점 쓰라고 해요. 네. 이렇게 쓰라고. 네. 그리고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예민함을 뭐 섬세함으로 바꾼다든가 예. 이런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네. 빨리 하는 거죠. 아... 이런 만약에 영업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빨리 알아. 네. 그럼 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분들 아까 섬세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실 그 공감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방파제가 없거든요. 네. 그 감정의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그 파도가 바로 맞지만 네. 네. 또 반대로 하면 내가 그 따뜻한 마음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유부단하다. 네. 문제가 터질 것을 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뭐 실제로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냐. 네. 뭐 그냥 왜 몸이 먼저 나가. 네. 생각을 좀 해. 네. 그걸 긍정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추진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추진력 있고 그렇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나오는데 네. 아직 미숙한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미숙할 때는 이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약점을 이제 강점의 언어로만 바꿨어도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네. 부모님들의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럼 적어보라고 해요. 네. 아이들의 속상한 약점들. 네. 적어보고, 네. 그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네. 그 엄마들이 울어요. 네. 자기들이, 긍정의 언어로 봤더니, 네. 맞네. 네. 네.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다른 아까도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는 얘기를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긍정의 언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중에 너무나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 강점을 못 알아본 거군요. 예. 그 아이의 강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산만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발견한 거죠. 네. 지금 그런 경우가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한 그렇죠. 오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네,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 네. 정말 자신의 강점을 네. 강점으로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점 강점 말씀하시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 네. 배우자를 네. 이제 잘 신경을 고를 때 아니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사람을 끌려 해서 맞습니다. 선택한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사실 또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또 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런 커플들 많이 봤죠. 네. 어떤 경우에서 결혼하기 전에 네. 저에게 가정검사를 해서 보여줘요. 아, 네. 우리가 뭐 궁합은 아니지만 네, 네, 궁합은 그쵸. 아니지만 이게 맞나요? 성향은. 네. 아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잘 맞는다. 네. 지금 정말 너무 천생연분이 맞는다는 거는 뭐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강점도 보지만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네.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 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는지를 제가 관찰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약점을 충분히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는 너무 서로 잘 맞는다. 네. 서로 보완 관계가 일어난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반대인 경우 참 신기하게 끌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네.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채워주겠지. 그쵸, 채워주겠지. 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뭘 잘하고 네. 내가 그걸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제가 안 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 별이라도 따다줄게. 네. 별이라도 따다주고 네. 싶은데 내 안에 별이 없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실제 그렇게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 살면요 좀 네. 어려워요. 그렇죠. 살면도 다르지. 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써놨거든요. 25년을 산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네. 안 했지만 네. 그 두 부부가 25년 때 정말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이혼도 몇 번 할 뻔했고. 오래 버티셨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코칭도 받고. 아 나아지셨어요? 예. 코칭도 받고 서로를 알고 네. 그러면서 아 사실은 이 내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걸 배우신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네. 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지금은 아 나를 사랑하니까 아 내가 있는 나의 사랑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내가 나를 껴안고 나를 사랑해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건가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렇죠. BTS가 네. Love Yourself. 네.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아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되게 추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보통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 뭐 명품 백을 산다든지 뭐 좋은 데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플하게.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정해줘라. 내가 못난 모습도 있다. 네. 근데 내가 사실 잘하는 것도 있지 않냐. 네, 그렇죠. 내 못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채찍질만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심지어 그리고 못난 모습도 나다. 그냥 인정해주자. 있는 그대로.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저는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많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내가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 높아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 못 미치는 거죠, 현실은. 근데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세상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네. 내가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나는 이 밑에 있으면 내가 못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준은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한다고 내가 내 왜 못마땅하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이걸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를 채찍질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셀프 인정. 아.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4학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아 참 잘했어. 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네, 네. 네. 셀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셀프 칭찬을 해주는 네. 거죠. 저는 사실은 그리고 처음 들었거든요. 네, 낯설죠 좀. 네, 낯설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나를 채찍질하고. 네, 그렇죠. 나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나를 네, 그렇죠. 지적질하고. 네. 그런 삶을 뭐 50이 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요한아 잘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야, 너는 너를 칭찬하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잖아. 아... 나라도 나를 칭찬해줘야지. 누가 칭찬해주겠어? 내가 못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나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돼요. 나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예, 뭐 내가 능력이 되면 네. 명품백을 사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어줘요. 네. 안녕 이렇게 네. 좀 쑥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웃어주고 나이가 괜찮다고 해주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네. 그럼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네. 뭘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자.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얼마 안 됐지만. 네. 아들한테 배우시고. 네네. 네.